회사에서 엑셀로 문서를 관리할 때 가끔씩 이런 날짜 데이터 때문에 난감했던 적 있으시죠? 오늘은 단축키를 사용해서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날짜가 입력된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전체 열을 선택한 다음 단축키를 하나씩 입력하는데요. Alt, A, E, N, N, D, F를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나누기가 실행되면서 날짜 데이터로 한 번에 변경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3을 누르면 하나의 날짜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함수를 사용하면 더욱 다양한 형태의 날짜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댓글에 적어드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